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 구석에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고 그 옆을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촬영자가 가까이 다가가지만 노숙자는 미동도 없는데요. 대신 이불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 순간 노숙자가 담요를 들추고 순식간에 쥐떼가 우르르 쏟아져 도망쳐 나옵니다. 수십 마리에 달하는 쥐떼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해당 영상은 SNS상에서 하루 만에 조회수 9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뉴욕 지하철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함께 게재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노숙자의 건강이 걱정된다. 쥐와 함께 자고 있었다는 말이야? 등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뉴욕시는 들끓는 쥐떼로 몸살을 앓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쥐떼 방멸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설치류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